환영합니다. 알까볼까 TV입니다. 자, 이번 단어 define입니다. 어원 개념 보실까요? 자, D는 접두사, noun의 개념이고요. FIN, 굉장히 중요한 어근이 나왔네요. FIN, 바로 end, 끝내다, 끝마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중요한 어근이 됩니다. 자, 그럼 define의 어원적인 개념을 한번 보시면 어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의문나는 것에 대해서 밑바닥까지 완전히 끝장을 내버린다. 이런 어원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의심나는 걸 밑바닥까지 다 완전히 끝장을 내버렸다. 이게 바로 정의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럼 FIN이란 어근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나온 단어 FIN, fin. 자, 이거 뭐예요? 물고기 등에 있는 그 지느러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물고기란 몸체의 맨 끝에 붙어 있는 그런 것, 뭐 이런 의미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end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끝내다라는 의미는 누구나 알고 있는데 명사로 사용되면 end가 뜻이 뭐예요? 목적이라는 의미로도 쓰여집니다. 그렇죠? goal과 같은 의미, target와 같은 의미로서도 end를 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죠. fine. 형용사로서 이건 뭐예요? 그렇죠? 멋진 이런 뜻이죠. 왜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요? 끝내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끝내준다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 말로 치면. 자, 그런데 실제로 fin 이란 이 단어, fine 이란 단어는요, 명사로 사용되면 특히 음악 같은 데서는 어떤 한 개의 곡이 다 끝나는 그 끝을 fine로 씁니다. 물론 이 경우는 불어식 발음이기 때문에 fine이 아니라 fine라고 발음이 됩니다. fine. 그리고 프랑스 영화에서는요, 영화가 끝나면 바로 이 단어가 들어옵니다. fine, fine. 영국 또는 미국 영화 같은 경우에는 the end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는 끝 이렇게 들어오고요. 저 중국 영화 같으면은 극종, 그렇죠? 그게 끝났다라고 해서 그렇게 맨 끝에 마지막 화면에 그렇게 뜨는데 프랑스 영화에서는 이렇게 뜹니다. Fine라고 뜹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FIN이라는 어근은 끝이라는 개념을 가집니다. 음악에서도 사용되고요.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그 영어 문장 속에서는 멋지다는 개념으로 흔히 쓰여지죠. 끝내준다는 말로 씁니다. 다음은 Final. Final이 뭐예요? 끝이, 그렇죠? 최후의, 파이널 매치, 결승전이잖아요. 그렇죠? 맨 끝에 하는 것. 자, 피니쉬. 이거 볼 것 없잖아요. 이거 너무 많이 사용되는, 그렇죠? 엔드와 완벽히 동의하잖아요. 끝내다, 끝마치다. 그렇죠? 자, 그리고 피날리. 마지막이란 의미죠. 뭐예요? 피날리. 피날레를 장식한다. 이런 얘기죠. 결말 내지는 대단원이란 말로 쓰는 거죠. 그렇죠? 대단원을 장식한다 이런 말 쓰죠. 끝난다는 얘기예요. 자, finance, 발음 finance 다 가능합니다. finance, finance. 뭐 financial사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재정이란 뜻이죠. 자, 그래서 이 finance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상당히 앞쪽에서 타이틀로 이미 얘기가 됐던 거예요. 이 어근이. 그렇죠? 근데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을 거예요. 아마도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죠? 앞쪽에서 타이틀로 이 finance, finance에 대한 얘기 다 됐습니다. 자, 그럼 왜 finance를 재정, 돈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느냐? 말 그대로 끝내주는 것이란 뜻이죠. 인생을 살면서 끝내주는 게 돈이잖아요. 그렇죠? 또는 인생의 end, 인생의 목적이기도 한 거죠. 이 사람들의, 서양 사람들의 목적이 바로 돈이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refine. 이 또한 타이틀어로 얘기가 됐었죠. 다시 한번 좋게 만들다라고 해서 뭐예요? 정제하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좋게 만들다. 비유적으로 사용되면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세련되게 만들다. 그렇죠? 자, confine. 자, confine은 뭐예요? 모든 것에 끝을 정해둔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에 끝을 정해둔다. 그럼 뭐예요? 한정하다 내지는 제한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죠. 그렇죠?
끝을 정해주는 게 제한하는 거잖아요. 한정하는 것이고. 자, infinite. 이건 조금 있다가 나올 이 파생어 부분에서 나오는 그 단어의 반대말이 돼요. 그렇죠? infinite는 뭐겠어요? 이니 나세 개념이니까. 끝나지 않은. 그렇죠? 무한한. 제일 많이 쓰는 동의어로 바꿔주면 뭐가 돼요? endless잖아요. 그렇죠? endless의 뜻이에요. 그렇죠? 끝없는 이런 뜻을 많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define에 나오는 어근, fin이라는 어근을 다시 한번 이미 나왔었던 refine에서도 소개가 됐었고요. finance에서도 소개가 됐었던 것을 다시 한번 벌써 세 번째 반복 강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세 번씩 강의 드리는데도 처음 듣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테고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define의 동의어는 따로 없습니다. define, 정의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define밖에 쓰지를 않아요. 영어에 그렇게 어휘가 많아도. 그래서 바로 파생어와 중요 어구에 관해서 몇 가지 살펴봅니다. 자, define의 파생어 한번 봅시다. 자, 정의하다의 명사 형태는 당연히 정의가 되겠죠. 그럼 define의 명사 형태는 어떻게 쓰면 되느냐는 얘기죠. 정의라고 하는 단어 또한 영어에 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지금 define의 명사 형태. 그렇죠? 요 단어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정의 definition입니다. 그렇죠? 동사는 define, 명사 형태는 definition. 자, 그럼 형용사 형태는 당연히 definite가 될 텐데 definite의 뜻은 뭐예요? 이미 정의가 다 내려져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내지는 확실한 이런 뜻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definite도 빈도수 굉장히 높죠?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명확하다, 확실하다라고 하는 definite의 동의어로 지금 보면은 밑줄을 대단히 많이 걸어 놓고 있는데 그 정도로 많아요. 명확하고 확실한 거. 지금 여기 말고도 여기다 위에다가 꽉 채워서 쓸 정도로 그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은 많은데요. 그 중에서 많이 간추려서 지금 요 정도를 지금 빼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자, 의미 그대로잖아요. Well defined. 잘 정의가 내려져 있는 이런 뜻의 말이잖아요. 그렇죠? 명확하니죠. Well defined. 이것이 한 단어로 쓴 것이 definite라고 보시면 돼요. 정의가 내려진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Well defined.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자, clear, 깨끗하고 명확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은 또 여러분들이 문장 같은 데서 보면은 이런 식의 동사를 또 보실 수도 있어요. 혹 clear cut, 그렇죠? 아마 보신 분 계실 거예요. clear라고 쓰기도 하고 clear cut, 그렇죠? 명확하게 딱 잘라내버린, 그렇죠? 쓸데없는 부분에서 잘라냈다는 얘기예요. 명확하다는 얘기죠. clear cut. 물론 이제 clear 대신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clean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clean cut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clear cut이나 clean cut은 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확실하다라고 하는 단어로서 대표가 뭐가 있어요? 이 단어 있잖아요. 이거 빠져서는 안 되겠죠. sure. 그렇죠? 그리고 짝꿍처럼 따라다니는 거. 그렇죠? sure 하면 certain이죠. certain. 그렇죠? 확실한. sure, certain. 자, 그리고 분명하다는 말로서 distinct. 그렇죠? 구분이 되는 분명한 이런 뜻으로. 또 중요한 단어네요. obvious. 분명히 눈에 다 드러나 보인다는 개념이에요. 분명하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plain이라고 하는 단어. 그렇죠? plain은 명사로 쓰면 평야란 뜻이에요. 이 flat의 이 F, 이 PLA로 연결되는 어근이 flat, 평평하다는 개념으로 평야가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평야에서 조그만한 동물이 하나 돌아다녀 보세요. 멀리서 있더라도 금방 눈에 띄죠. 그 정도로 명확하고 확실하다는 얘기, 눈에 잘 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플레인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evident 또한 굉장히 빈도수가 높죠. 이 단어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manifest, 분명하다는 대표 중에 하나죠. 그리고 explicit, 그렇죠. explicit, 빠져서는 안 되는 단어겠네요. 이 단어 또한 마찬가지죠.
transparent. 원래 transparent 하게 되면 투명하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속까지 다 들여다보일 정도로 명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얘기죠. transparent. 자, 그리고 이 뒤에 소개시켜둘 하나만 더 소개한 다음에 그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자, foolproof까지 일단 소개를 해드립니다. foolproof가 뭐예요? 바보라도 증명해낼 정도의 그 정도로 확실하다는 얘기거든요. 명확하고. 그렇죠? foolproof예요. 바보라도 충분히 그걸 증명할 정도가 되는 그 정도로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foolproof 정도까지 소개해드리고요. 자, 명확하고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밑줄 3개 정도만, 6개 정도만 제가 지금 소개를 드리는데 이건 뭐냐면 명확하고 확실하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을 조금 말을 바꿔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건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다. 이 말을 바꾸면.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그런 사실이다. 의미가 어때요? 명확하고 확실하다. 같아지죠? 그러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이런 말이 명확하고 확실하다는 말과 같아지는 걸 볼 수 있죠. 여기는 그런 정도의 동의어 몇 개 소개해 드리려고 밑줄을 거놓은 건데요.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자, 첫 번째, indisputable. 자, dispute는 얼마 전에 강의가 됐었죠, 타이틀하러. 그렇죠? 논쟁의 여지가 없는의 대표 중에 하나예요. indisputable. 자, 그리고, unquestionable. 이건 U자가 잘 안 써졌네요. unquestionable. 그렇죠? 문제거리가 되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 단어도 controversy란 단어도 타이틀로 나왔었죠. incontrovertible. 그렇죠. 논쟁의 여지가 없는 대표들이에요. indisputable, unquestionable, incontrovertible.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이건 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정도의 단어들입니다. 이거는 indisputable, unquestionable, incontrovertible. 논쟁의 여지가 없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정도가 되겠고요. 여기 소개해드릴 세 개 단어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로서 명확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죠? undoubtful,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렇죠? undoubted라고 쓰기도 합니다. undoubtful, undoubted. 인듀비터블. 자, DUB로 연결되는 어근 나중에 얘기가 됩니다. 똑같이 doubt의 개념입니다. undoubtful, undoubted, indubitable. 이 전부 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의미로 사용되는 형용사들이고요. 이것이 의미 따라서는 명확하고 확실하다는 말로 충분히 대치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definite의 의미, 명확하고 확실하다는 의미의 동의어들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정리를 드렸습니다. 이거 뒤에 가서 강의하다 보면은 명확하다는 의미의 단어 또 나옵니다. 저 여기 지금 evident 지금 안 나왔잖아요. 그죠? evident라고 하는 건 나중에 타이틀로 또 나옵니다. 그럼 그때 다시 이거 또 소개해 드립니다. 계속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속 반복을 제가 시켜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신경을 써서 집중해서 하시다 보면 반복을 통해서 머릿속에 들어오는 어휘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자, 그럼 define의 얘기는 이만 마치겠습니다.